옛날 어린이들은 포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예전에 비디오를 한 번이라도 빌려보신 분이라면 기억하실 겁니다. 과거에 재앙으로도 소개되었던 마마는 두창이라고도 불렸던 무서운 전염병, 천연두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천연두가 신이 머물렀을 때 발병하며 깍듯이 높여서 무사히 돌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여 왕족에게만 붙이던 극존칭인 마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류가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한, 완전히 박멸한 유일한 질병이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은 천연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천연두는 바리올라라는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전염성 질환입니다. 생긴 게 꼭 전복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바리올라 바이러스는 302에서 350 나노미터 곱하기 244에서 270 나노미터의 크기로 DNA를 품은 아령 모양의 핵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주로 비말, 침이나 분비물에 의해 전염되며 12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뒤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인체의 혈액에서 대량으로 검출될 정도로 피부, 골수, 림프절에 이르기까지 온몸으로 감염됩니다. 초기에는 구토와 고열, 두통에 시달리다가 곧 온몸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후 반점이 생긴 부위가 부풀어 오르며 수포가 생기는데 이 시기 고열이 특히 심해서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수포가 생긴 자리에는 다시 고름이 차게 되며 이때 고름을 잘못 건드리다 2차 감염이 되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름 단계까지 견디고 나면 더 이상 생명의 지장은 없었지만 온몸 가득 곰보 자국을 남겼습니다. 아주 먼 옛날 바리올라 바이러스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천연두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증거는 기원전 1157년에 사망한 람세스 5세의 미라입니다. 미라로 시신이 보존된 덕분에 얼굴에 있던 곰보 자국까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인간을 숙주로 삼는 바리올라 바이러스는 무역과 전쟁 등 인간이 이동하는 동선을 따라 자연스레 퍼져갔습니다.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인도와 유럽으로 전해졌습니다. 180년, 로마의 제16대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역시 게르만 토벌을 하던 중 천연두에 걸려서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중국의 비단을 유럽에 팔기 위해 만들어진 실크로드로 인해 바리올라 바이러스는 중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갔습니다. 15세기 말, 항해술의 발전과 함께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바리올라 바이러스는 바다를 건너 전 세계에 전해지기에 이릅니다. 1519년 11월, 스페인 군대는 아메리카 대륙의 아즈텍을 침입했습니다. 당시 함께 데려온 흑인 노예 중에 천연두에 걸린 이가 있었는데 이렇게 바리올라 바이러스가 아즈텍에 전해지면서 아즈텍 원주민의 90%를 죽게 만들었고 결국 아즈텍 문명은 멸망하게 됩니다. 남아메리카의 잉카 문명 역시 스페인의 침입과 함께 전해진 천연두 때문에 멸망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국가를 무너뜨린 전염병의 제왕으로 불리던 천연두는 과연 어떻게 인간에게 참패를 당하게 되었을까? 사실 꽤 오래전부터 인도와 중국 등지에서는 천연두 딱지를 갈아서 건강한 사람의 코에 주입하거나 피부에 비비는 등의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인두법이라고 불렀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도 했지만 목숨을 잃을 가능성도 존재했습니다. 당시는 바이러스의 존재를 알기 전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민간 요법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유를 짜는 여자들이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 소문에 관심을 가진 이가 있었으니 바로 영국의 의사 에드워드 제너입니다. 그는 우유를 짜는 여자들이 소에게 걸리는 천연두, 즉 우두에 감염된 후 나으면 천연두에 걸리지 않을 것이란 가설을 세웁니다. 그러던 1786년 5월 14일, 우두가 인간에게 치명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제너는 우두에 걸린 사라 넬스라는 여성에게서 얻은 우두 고름을 제임스 핍스라는 8살 소년에게 주입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약간의 기간 동안 우두를 앓던 소년은 다시 회복했습니다. 2개월 후, 제너는 천연두 환자의 고름을 제임스 핍스에게 주입했지만 핍스는 천연두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우두 바이올라 바이러스와 천연두 바이올라 바이러스는 같은 과에 속하는 서로 다른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우두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진 몸은 천연두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에드워드 제너의 예방법을 종두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영국에서 정식 치료법으로 인정받기까지는 제법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종두법은 오히려 미국에서 먼저 받아들였고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1975년 10월 방글라데시의 라이마 바누라는 두 살 아이를 끝으로 천연두의 자연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80년 세계보건기구는 천연두의 완전 박멸을 선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염병의 제왕이라 불리던 천연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